Story do Gomes.네, 안녕하세요. 쇼미더곰입니다. 자, 문자 상담이 과거보다 많이 늘었습니다. 정말 고민들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, 그래서 오늘도 문자 상담 좀 시원하게 풀어드릴 수 있는 것들 준비해봤습니다. 자,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문자가 이렇게 왔네요. 자,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. 지난주에 문자 보냈는데 다시 한번 보냅니다. 성북구 장희동 꿈의 숲 아이파크 112제곱미터 갖고 있는데요. 언제 파는지 좋을지 궁금해서 보내봅니다. 자, 오늘도 주제가 장희동 꿈의 숲 아이파크 112제곱을 갖고 계신 이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. 자, 이걸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된다면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먼저 뭐 이거는 뭐 만년 뭐 천년을 가져갈 수는 없겠죠. 자, 그렇다면 어느 정도 매도 시점을 가져야 되는데, 일단은 정답을 먼저 드리면 지금 당장 파실 이유는 절대 없다가 답입니다. 자, 왜 그런지 좀 풀어드릴게요. 자, 지도를 보면서 좀 풀어드리면, 자, 여기 장희동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된 게 뭐였죠? 장희 4구역, 장희 자이가 상당히 이슈가 됐죠. 왜냐면 이 분양이 미분양이 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어떤 뭐 내용들이 있냐면, 뭐 좀 고분양가가 아닌가, 너는 좀 비싸게 잡혀서 분양이 잘 안 되지 않았냐, 뭐 분양가가 인근 시세 대비 좀 비싸지 않나 생각하는데, 이거는 뭐 좀 주관적인 내용이긴 한데, 저는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. 장희동 이 장희 자이가. 왜 그러냐면 시세가 인근 시세보다 좀 더 비싸게 나왔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, 저는 오히려 이 장희 사구역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좀 탄탄한 지역이다 말씀드리고 있는데, 자, 꿈에서 와이파크를 말씀드리기 전에 장희동 이 장희 자이를 말씀드린 게 뭐냐면, 이 장희동이 과거에는 상당히 교통이 좋지 않은 지역이었어요. 실제 지하철도 6호선 돌고지역과 상월곡역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고, 이 지금 장희 사구역 같은 장희자이는 그나마 여기서 가깝지만, 이 꿈에서 와이파크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지역들, 뭐 퍼스트하이나 다양한 레미안 퍼스트하이나 그런 지역도 보면요, 이 지하철이 상당히 멉니다. 그래서 그동안 대중교통, 뭐 교통망, 지하철망에서 소외되는 지역이었는데, 이런 지역들이 지금 하나하나 아파트 단지로 바뀌고 낙후된 지역들이 개발이 된다,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가치, 이 장희동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실제 자, 그래서 이 장희 자이 같은 경우도 제가 뭐 금액적인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, 제가 싱글루타운 이야기 해볼게요. 싱글루타운 보면요, 이 7호선을 중심으로 뭐 보라매역하고 신풍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막 들어왔죠. 그래서 이쪽 보면 아파트 단지들이 막 들어오면서 점점 역에서 먼 지역들도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왔는데, 특이하게도 여기 지금 장희동 같은 경우에는요, 실제 역에서 가까운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온 게 아니고 오히려 역에서 먼 지역들이 아파트가 먼저 입주를 했고요. 그리고 역에서 가까운 지역들이 이제 아파트 단지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지도를 보면요, 이 장희 4구역 같은 경우, 장희 같은 경우도 지금 분양을 이번에 했지만, 장희 19구역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개발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. 그리고 위쪽을 보면 뭐 다양한 이제 단지들, 지금 11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추진하고 있고, 제가 이 자이를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, 장희 4구역과 장희 11구역이,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19구역까지, 이 세 구역이 어떻게 보면 장희동을 앞으로 끌고 가는 핵심, 어떻게 보면 혁명 같은 역할을 하는 지역이죠. 자, 이런 지역들 하나 개발된다고 하면 꿈의 숲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. 왜 그러냐면 꿈의 숲 아이파크는 상대적으로, 여기 지금 7구역이죠. 7구역 꿈의 숲 아이파크가 됐는데, 뭐 옆에 장희 퍼스트 하이나 뭐 폴카운트나 이 지역들은 지하철을 여기서 멀어요.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동북선이, 지도 나오다시피 동북선이 개통은 아직 착공은 안 했지만, 착공이 들어가고 향후 개통되면 교통망이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고, 그 다음에 이 우측 라인에 광운대역이 또 자리 잡고 있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교통이 안 좋은 거 이미 어느 정도 적용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서울의 입지 좋은 비슷한 지역 대비했을 때는 가격이 좀 싸게 측정됐지만, 반대로 말하면 앞으로 그런 개발 호재나 아랫대 남단 쪽 개발이 계속 좀 빨라지고 지역이 굉장히 깨끗해지면 당연히 가격 상승이 있기 때문에, 뭐 지금 뭐 1억 2억이나 또 뭐 그 정도 뭐 실제 고가 대비 빠진 거에 대해서
너무 그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좀 개발하는 걸 지켜보면서 어찌 됐든 지금 꿈의 숲 아이파크 단지도 어느 정도 작은 단지는 아니기 때문에 좀 탄탄하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보유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, 매도 시점을 정리해드리면 단계적으로는 좀 19구역, 11구역이 어느 정도 개발됐을 때쯤에서 어느 정도 던지는 표현 그렇죠, 좀 매도하시는 시점 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중기적, 장기적 봤을 때는 이 동부선이 개통되는 시점쯤 해서 갖고 가시는 것도 괜찮다. 그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혹시 뭐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그런 분들 편하게 뭐 문자로 주셔도 되니까요. 문자 주시면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